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도남 밥법사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말띠 양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띠라면 활동적이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경마장의 발처럼 발랄하고 전진적이어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동기심도 강하고 1등을 하여야 하기에 남보다 앞서가야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경쾌하고 명랑하게 기분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성격으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여자들도 말띠라고 하면 남자처럼 활동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대개들 팔자가 세다고 하죠. 그건 속설입니다. 지금 말띠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건 옛날 얘기니 앞으로는 팔자가 세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화끈한 성격에 정열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운세인이 앞으로 전진만 하고 가시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권력도 얻으면 잃지 않겠어요? 부귀영화도 한때라고 봅니다. 낮에는 햇빛이 밝고 따뜻하고 저녁에는 쌀쌀하고 깜깜하듯이 주위의 환경의 변화를 말띠들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자는 변심하는 사람도 간혹 있으니 대중적으로 주위와 화합하면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직업군으로는 군인, 경찰, 무관은 출신이 많은데 또한 무역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외국을 왕래하며 폭넓게 생활하는 역막사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말띠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말띠를 가지신 분들이 집에만 있으면 부부싸움과 가정불화가 많으니 현명하게 내 스스로의 자신을 좀 참을 건 참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산다고 하면 가정의 화목이요 나라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띠에 관해서 잠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띠에 관해서 신축년에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적인 생활을 하기 좋아하고 물을 아주 싫어하며 온순한 것 같으나 성질이 급한 사람 또한 양띠 맞습니다. 12월 달에는 소띠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크게 싸울 일이 있으니 소띠 가정에 소띠가 있거나 직장의 상사가 소띠라고 하면 그 소띠들과 큰 충돌 없이 가야만이 내가 구설이 없습니다. 9월 달에는 내 주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처지와 직장의 환경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아야만이 내가 신축년 잘 보낼 거라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9월달을 조심하고 지나가다 보면 10월달부터 내 안정이 되는 형국이니 신축년에는 그때까지 때를 기다리며 행동하고 정직하야만이 내가 출세하리라고 봅니다. 호신감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한때는 부귀와 평화를 반드시 양띠들은 누리고 또 신축년에는 출세한다는 그런 해인이 더욱더 발전하는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